이제 요때 주님 우리가 당이 떨어져. 네. 어,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선물을 아, 예. 마시는 초콜릿. 예. 어머나. 와우. PPL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와, 좋습니다. 와. 네. 하나가 하나가 제 제 건가 봐요. 아니, 저, 아니, 아니, 저 당이 지민 씨 이것밖에 없어. 너무 작은데요. 친구죠? 아, 네. 너무 네.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해요. 네, 네. 바꿀래? 네. 아, 이거 네. 세 개밖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니, 아니 내가 신경 써서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바꿀래? 지민 씨. 네. 네. 어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작은 선물을 받으니까? 아, 그거군요.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렇죠. 되게 형편없어 보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더 좋고 더 큰 건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쵸. 작은 거지.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 왜 나는 적게 받았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아. 여러분들에게 받을 생각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어. 그쵸. 없었던 거죠. 선물인데. 선물도 안 받았을 거는 그렇죠. 바로 그 수상한 포도원에 하루의 일과를 마칠 시간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부당한 일당을 주었다는 거예요. 3시부터 일 시작한 사람이 있고 9시 또 11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근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이 포도원에 초청하셔서 이 포도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에 힘써라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하루 품을 받고도 일꾼들이 원망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는 왜? 네. 이 비교의식은 설득이 없는 피해의식으로 발전되고 결국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죠. 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이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럼 그 비교의식을 벗어나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상주의가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보상주의.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나는 교회 20년 다녔는데 나는 하루에 기도 8시간 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사실은 은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 보상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더니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강조합니다. 물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한 건 중요하지만 제가 좀 오늘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 양, 여러분의 헌신의 분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거죠. 그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만큼이라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까가 아니라 나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라는 데에 집중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진정한 은혜 위에 복음의 삶이 시작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 그게 손해라고 말한다면 주인이죠. 예, 주지 않을 걸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진짜 손해를 본 건 주인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큰 희생을 하신 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저는 조금이지만 저의 연약한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늘 나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달란트 비유도 해주시고 포도원 비유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비교의식을 비유로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박태환 목사님께 네.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보상을 이렇게 기대할 수 없으면 열심히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보상이 없어도 열심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생길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떤 걸 바라봐야 할까요? 혹시 다 읽어보셨을 텐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동화는 동화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거북이는 알았겠죠. 그런데 왜 거북이는 토끼의 그 도전을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그 경주에서 거북이가 졌다면 거북이는 불행했을까요? 그 저자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닐 거다. 왜? 처음부터 토끼의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 자체가 자기는 그 마라톤에 동참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려도 거북이는 행복했겠죠. 네. 그런데 토끼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게임을 지구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 훌륭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좋은 메시지를 핵심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내 자신과의 그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그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가라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해 보는 것, 다른 사람하고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대상보다 내가 더 많이 더 낮게 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비교 속에 사는 거죠. 교회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것인가. 저는 확실히 그런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아닌 척하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좀 말씀 중에 그 네. 토끼 거북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두 분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북이가 왜 경주에 응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거북이가 이번에는 진다. 다음번에 내가 이긴다.
그 다음번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늘 땅에서 했으니까 다음엔 바다로 가자. 아, 바다 가면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네. 토끼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세상적인 가치를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과는 다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본 우리의 어떤 그 비교, 우리의 어떤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강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답을 이제 마무리 짓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죠?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사실 저도 좀 요즘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자기의 상황에서 가장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제일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줄 세우는 거 말고. 그리고 많이 한 거를 칭찬하지 말고.